관객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하게 옆에 있는 동화 이야기이 컬트하고 조금 난해하게 가기 때문에 뭔가 보는 시각은 가벼워야 되지 않을까? 경쾌하면서 오는 그 눈물이라는 거는 가슴 깊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보이는 거, 보는 것들은 조금 더 경쾌하게. 심청이의 모든 스토리에 전개됐다라기보다는 심청의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심경, 요즘의 현실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지금의 어떤 사회 현상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저의 그냥 실험, 시도 이런 것들이 후배들이 그냥 샘플을 삼아서 많은 발전을 했으면 그것이 저의 그냥 작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.